나도 즐게 나도 좋아해. 이든이 좋아하는 거. 너무 좋아하는 거야. 오케이, 우리 좀 뛰지 마세요. 내려와. 내려오세요. 삼총사 내려와. 로만이랑 칼빈이랑 뒤로 가서 앉아. 칼빈이 그거 넣어놓고. 로만 가세요. 앉아. 고백하겠습니다. 눈 감고.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성취자입니다. 내가 앉았어.
엄마랑 가서 앉아. 이모 앞에 가서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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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감아.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대 사람들을 상소하니라.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, 나의 술 유감하옵소서. 왕이여,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양파와 수분과 수분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희소리들은 엎드려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.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목을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. 이제 몇 유다 사람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는 왕이여,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돌아지 아니하나이다.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께 하여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끌어오라 바람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.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하드락 메삭 아벤누고야,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야.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흑음과 사명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부를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.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을 가운데 던져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던져낼 신이 누구니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,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. 왕이여,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던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던져내시리라.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,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를 향하여 어두운 빛을 던지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들을 뜨겁게 하기를
것이라 하니라. 그러자 그 사람들을 도둑과 소복과 모자와 다른 옷을 던 채 절박하여 연결이 타는 풀목을 가운데에 던졌더라. 왕의 명령이 떠나고 풀목이 심히 뜨거워